더존 비즈온 88,100원에 10%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지금 87,600원입니다. 매수가랑 큰 차이는 안 나고 있는 상황이고 요즘 이 종목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낙에 위에서 많이 조정을 받기도 했는데 더존 비즈온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가격 전략이 필요할까요, 전문가님? 사실 더존 비즈온이 최초에 나올 때 이제 그 전자세금 계산서 쪽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워낙 독보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좋은 건데 문제는 매출 성장세나 그런 부분은 인정이 되지만 지금 시총 자체가 매출에 비해서 현재 2조 6천억 정도 전일 대비로 2조 6천억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박스권 상단으로 갔을 때 돌파 부분이 안 나오면서 계속 눌리면서 지금 하단으로 내려왔고요. 현재 위치 같으면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은데 상단으로 보게 되면 지금 꺾인 자리가 대략적으로 10만 원 가격입니다. 근데 10만 원을 바로 볼 수는 없고 중간 위치에 93,800원대가 돌파가 되면 10만 원까지 보시란 말씀을 드리는데 하단에 지금 중요한 가격대가 현재 위치에서 보시면 절대적으로 깨지 말아야 될 자리는 8만 1,000원대 구간은 빼면 안 됩니다. 지금 분봉으로 보더라도 계속 내려오던 지금 가격대가 현재 수렴을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윗방향으로 현재 구간에서 9만 3,000원대 이상 안착이 되면 10만 원은 보지 마시고 혹시 모르니까 9만 9,000원으로 목표가를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9만 3,000원 안착하면 9만 9,000원 목표가로 대응을 하시면 된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유튜브로 가볼게요. 이번에 별님 공주님께서 홍프론이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화이팅! 이라고 하시면서 NS 11,311원 10%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11,800원입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11,311원 역시 뭐 비슷한 구간에 있거든요.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회사가 원래 리튬 폴리머 2차 전지 양산에 필요한 이게 좀 묘한데 공정 자동화 장비하고 광학 필름 레이저 쪽에 장비를 자동화 장비를 만드는 회사라 조금 기술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장 이후에 보면은 지금 전체적인 그림 자체가 상승세를 크게 나왔던 부분입니다. 월봉을 잠깐 보시면 지금 현재 위치에서 크게 무리는 없는데 지금 보시면 2019년에 거의 5,000원대였던 종목이 18,000원까지 올라간 다음에 지금 하단으로 내려오니까 중간 정도 위치에 있는 겁니다. 전체적인 주가 방향성은.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위로 돌파해야 될 가격이 12,000원이 돌파하면 저는 이 종목은 13,000원 후반권까지 간다고 보고 있는데 중요한 게 수급이 없습니다. 지금 5만 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분봉을 잠깐 체크해 드리면 상승세로 지금 접어드는 구간이기 때문에 위치로 중간 가격이 11,500원 정도 되니까 12,000원대 초반권이 돌파가 되면 저는 좀 여유 잡고 13,000원 후반권까지 보시란 말씀을 드리고 종가로 9,900원이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종목이 박스권 하단으로 더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2,000원을 돌파를 하는지 확인하시고 종가 기준으로 9,900원 이탈을 하게 되면 정리하는 게 좋다라는 전략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유튜브 김수연 님께서 미래 나노텍 4,800원에 10% 진단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자, 이 종목은 4,635원입니다. 최근 장중 한 5,300원까지 오르면서 신고가를 썼다가 살짝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4%가량 오름세가 나오고 있네요. 자, 이 종목은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이게 사실 약간 예전 사업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사업이었다가 최근에 이제 LCD 쪽 관련 이슈가 있으면서 재기반사 필름이라고 앞면에 붙이는 필름인데 그 부분하고 광학 필름 쪽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장비주하고는 좀 소모품성 일반 장비를 만드는 회사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재료 쪽입니다. 그래서 매출을 보시면은 지금 성장세가 크게 나쁘지 않고 작년에 사업을 되게 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상승세가 나왔고 차트 위추로는 저는 재차 한 번 더 올라가지 않을까. 현재 월봉을 보시게 되면은 왜 그러냐. 바닥에서 올라온 게 적진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지금 라인 보시면은 5,500원 근방에 예전 5,200원대가 다 지금 2017년부터 2018년을 거쳐서 하락의 전초자리로 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까지 5,000원대가 안착되면
5,200원 위로 저는 보시란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를 5,500원으로 설정을 해드리고 단 하단 밑으로 보시면은 지금 4,300원이 이탈하게 되면 좀 종목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절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시간적인 요소가 기간 요소가 들어가니까 위로 종가 기준으로 5,000원대 위로 올라오거나 아니면 4,900원대 올라오면 5,200원, 5,500원으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애종목인 5,000원에 안착을 한다면 5,500원까지도 가능하겠다라고 하셨고요. 4,400원에 이탈하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유튜브로 가볼게요. 후루룩님께서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현대위아 83,900원에 비중 10%입니다. 94,000원부터 물타면서 내려왔는데 왜 이렇게 자꾸 빠지기만 할까요? 대응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부지런히 추가 매수를 하셨 하셨는데 이렇게 빠지면 진짜 힘도 계속 빠지죠. 이 종목은 어떻게 지금 시점에선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이게 이제 1차 상승했을 때 자동차 쪽에 여러 가지 호재, 거기다 애플카 이슈, 거기다 지수도 반등하니까 1차는 올라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마지막에 불꽃을 피울 때 애플카 이슈가 좀 지금도 약간 조사 중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내부에서 알고 한 거 아니냐. 원래 이거를 공시로 내보낸 거 비슷하게 이제 루머를 퍼뜨리면서 올렸던 건데 지금 결국에는 기아차 쪽으로 뭔가 한다는 얘기도 있고 LG 쪽에서 이제 마그나랑 해가지고 지금 한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소문 때문에 올라갔던 부분인데 거기에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 현상으로 지금 자동차 섹터가 전체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리서치를 제가 본 게 있는데 아무래도 가을 정도 돼야 정상가가 될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차피 주가는 선반영이 되니까 지금 위치에서는 일단 수급을 먼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수급을 보시면 지금 화면에 보시면 외국인 기관이 거의 한 달 이상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계속 사고 있고 외국인 기관이 어차피 형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세력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수량이 훨씬 많은 쪽에서 매도를 하기 때문에 지금 내려가고 있고요. 주가 차트로 보게 되면은 현재 위치에서 8만 원 안착되면은 상방향으로 올라가는데 60선이 내려오는 각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주에서 2주 정도 8만 원이 안착되면 위로 시청자님 매수가보다는 위에 상단을 볼 수는 있는데 중간 위치에 9만 원이 돌파되면 9만 3천 원이 저항이 됩니다. 그래서 9만 3천 원이 급등하기 전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1차 목표가고요. 그 위로 간다 그러면은 저는 10만 원대를 일단 목표가로 잡아드릴 테니까 그렇게 보시고 하단에 7만 원이 안 깬다면 사실 크게 무리 없고요. 이게 무슨 소형 일반 실적이 안 나오는 회사도 아니고 3분기부터 정상화 된다고 하면은 아마 한 5월 말쯤 되면 움직이지 않을까 싶으니까 조금은 물타기는 그리고 제가 팁을 드리자면 양봉이 나오기 전에는 절대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종목을 물타기 할 때 가격을 높여 합니다. 왜냐? 하락으로 내려갔을 때 여러분께서 가격이 낮아진다? 제가 항상 노란톡이랑 거기서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가격이 싸지는 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1, 2주 내로 8만 원 안착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고 5월쯤 지나면 다시 한번 주가 상승세를 좀 기대해볼 수 있다는 점 어느 정도 시간 여유를 가지셔야 된다라는 점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또 추가 매수를 할 때는 떨어진다고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양봉이 나오게 되면 그때 매수하는 게 좋다라는 전략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유튜브입니다. 제이님께서 올려주셨어요. 알체라 33,900원 비중은 10%입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해서 매수했는데 흐름이 지지부진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31,900원이고 뭐 이 종목도 말씀하신 대로 지지부진합니다. 거래량도 굉장히 적고요. 이 종목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상장할 때 워낙 떠들썩했던 종목이긴 합니다. 인공지능 솔루션 회사인데 이게 이제 스노우라는 그 네이버 관련 거기서 이제 그 프로그램으로 대박을 치는 회사라서 근데 현재 매출은 미미하긴 한데 이제 VR하고 이제 AR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여서 올랐는데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왜냐하면 상장 후에 차트를 잠깐 보시면 차트 위치가 하단 2만 원에서 5만 원까지니까 100% 이상을 올랐습니다. 근데 중간 위치에 계속 뉴스가 내보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박스권 상단으로 갔을 때 거래량이 그만큼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계속 뉴스에 나올 때 아 이거는 아무래도 뭔가 좀 이슈를 만드는 것 같다. 근데 하단으로 보시면 지금 오늘 중요 자리에 와 있는데 일단 이탈은 됐습니다. 32,500원이 이탈되면 하락 기조로 전환은 되는데 그렇다고 기술력이 없는 회사는 아니니까. 그리고 신규 상장주를 제가 왜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신규 상장주는 기관이나 특정인들이 거래 제한이 걸리면서 싸게 받아놓은 물량이 있습니다. 그거는 감사보고서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물량이 풀리고 있기 때문에 못 올라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신규 상장주를 하실 거면 최초의 매매가 안 된다면 그 기간이 지나서 6개월에 어느 정도 물량이 풀리고 1년에 어느 정도 물량이 풀리고 신규 상장주 하실 거면 그 정도는 공부하고 하시고요. 위로 올라갈 때 지금 현재 위치에서 34,500원 정도가 돌파되게면은 상방향으로 돌리긴 하는데 지금 이탈은 됐기 때문에 하단 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중요한 자리가 지금 이 자리입니다. 현재 갭자리로 보이는 자리가 최대 하단가는 35,000원이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이탈하게 되면 추가 하락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좀 시간을 두실 거면 만약에 대응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추가 하락을 염두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34,500원 돌파 여부를 확인하시고요. 35,000원 이탈한다면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댓글로도 마찬가지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방송이 끝나고도 전문가와 함께 더 많은 이야기, 전문가들의 팁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홍프로라고 입력을 하시고 전송을 해주시면 입장 가능한 링크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동구리모님께서 오늘 좀 일찍 남기면 선택이 되려나요? 캠시스 3,100원에 25% 언젠가는 올라올까요? 기다릴 수 있는데 내 포트에서 꼴보기가 싫어서요 라고 하셨습니다. 어제는 우리 구리모님께서 언제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라고 굉장히 아련한 멘트를 남겨주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오늘은 또 보기가 싫으시다고 하시네요. 갈 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일단 뭐 휴대폰 카메라 모듈 회사인데 이게 저도 약간 가끔 보는 회사긴 한데 파나소닉이나 그런 데 납품하는 거 보면은 사실 기술력도 있고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생체 정보 인식하고 최근에 이제 정보 보안 쪽에 응용 쪽도 제품을 차별하고 있고 전기자동차 쪽에 아무래도 자율주행 쪽 관련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카메라 모듈이기 때문에 앞에 그 요즘 자율주행차 보시면 센서 다는 부분이나 그런 게 다 연동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시청자님께서 힘들어하시는 거 보니까 바닥이 온 것 같습니다. 보통 제가 인간지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3,200원대 가면 항상 미끄러졌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사실 크게 나쁘게 보진 않는데 지금 위치에서는 2,750원 이상 넘어가면 상방향으로 나오는데 왜냐하면 지금 60일선에서 일부러 크게 깬 겁니다. 기존에 올라갔던 자리가 돌파를 했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3,250원에서 지금 하락하면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솔직히 이 자리면은 솔직히 좀 짜증은 나시겠지만 제 말을 믿으신다면 2,750원대 돌파되면 저는 이 종목은 한번 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약간 저희 말로 냄새는 좀 피우고 있는데 거래량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양봉을 띄워주면 신호탄이니까 참고를 하시고 하단에 설정을 해드리면 사실 손절가는 지났습니다. 근데 2,500원대 밑으로 가면 안 되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2,750 넘으면 저는 3,200원대 이상을 보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캠시스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잘 참고를 하셔서 대응을 해나가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8826님께서 세방전지 9,400원에 6%입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자, 지금 94,000원일 것 같아요. 지금 94,300원이기 때문에 300원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더 오를까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한동안 청산가치보다 주가가 너무 싸다 그래서 하면서 상승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런 뉴스가 나왔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축전지 전문 메이커인데 세방전지 워낙 회사도 좋고 한데 그 얘기가 나올 때면 바로 매도입니다, 저는.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 보면 오늘도 아마 드림텍 같은 종목 많이 따라갔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아침에 라인을 보면 왜냐하면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는 올려도 이게 어떤 세력의 힘이 아주 강하게 들어오지 않는다면 어제 뭐 여러 가지 시간의 상승 요인이 나오면서 그 관련주들이 올랐는데 시총도 어느 정도 무거운 종목들은 분명히 누르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시초가에 따라가실 필요 없이 좀 누르면 여유 있게 보시면서 하시면 되는데 마음이 급해서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현재 위치가 60선에 지금 약간 수렴 구간으로 들어와 보입니다. 위에 14만 6,500원까지 갔다가 내려갔기 때문에 10만 원에 막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10만 원이 돌파가 한다면 위로 11만 5천 원을 설정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간 가격이 하나 있기 때문에 11만 5천 원을 보시고 혹시라도 뭐 돌파가 나온다면 13만 원까지 보시면 되는데 위치가 지금 옆으로 박스권으로 살짝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평선 자체가 지금 배열이 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하단으로 내려가게 되면 지금 원래 밑으로 보폭이 너무 넓기 때문에 20선 구간인 8만 5천 원이 이탈하면 다시 조정이라서 현재 위치에서는 10만 원 돌파하면 단기적으로는 상승 전환이 확 되는데 아무래도 일주일 정도는 더 옆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급등하게 되면 저 같으면 지금은 자리에서는 바로 위에까지 상승한다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저는 매도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수렴하고 넘어가면 가져가도 되시지만 바로 급등하게 되면 어느 정도 비중 관리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세방 전제에 대한 가격 절약도 함께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유튜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KB님께서요, 서원 인텍 8,040원에 20%,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 주식 입문한 베이비 주린입니다. 5G 종목으로 투자를 해봤는데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서원 인텍이 5G 관련주인가요, 전문가님? LTE 데이터 그 디바이스가 있어가지고 약간 발은 얹을 것 같은데 아주 세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5G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아마 저를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연초부터 5G는 보지 마시라고 하고 나서 계속 밀리고 있고 또 하나 작년 3분기 넘어서 한번 급등이 나왔는데 그 이후로 숫자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드린 거냐. 매출이나 그런 부분이 지금 예상외로 상승이 안 나오다 보니까 뭐 KMW, 에이스테크 그런 종목들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서원이텍 같은 경우는 어차피 5G 쪽에 걸치고는 있지만 아직은 주류는 아닙니다. 그래서 차트 위치로 보면은 슬슬 상승세는 나오는 것 같고요. 기존에 1월 달에 한번 대량 거래량이 들어온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8,250원인데 돌파가 된다면은 박스권 상단으로 보시면 대략적으로 지금 9,000원 근간이 되겠고요. 월봉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부담 없는 자리라서 혹시라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8,250원 넘어가면 중간 자리가 당연히 지금 8,600원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차 목표가를 9,000원 전후로 돌파가 된다면 9,500원 이상을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뭐 하단 깨지면 안 될 자리가 7,800원대가 깨지면은 종목이 많이 흔들리는데 사실 깨질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전략을 꼭 기억하셨다가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서원 인텍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은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0036님께서요, 삼성제약 5,970원에 40% 진단 좀 해주세요. 지금 수익이 좀 나고 있는데 좀 더 끌고 갈지 매도를 해야 할지 목표가 정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6,050원이기 때문에 조금 수익을 보고 있으시거든요. 요즘 제약주가 워낙에 과대 낙폭된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저가 매수를 하려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하고 있으신 분들 도 많더라고요. 삼성제약은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사실 회사는 되게 싫어합니다. 왜요? 숫자가 안 나옵니다. 아, 그래요? 일단은 재무제표를 뭐 의약품 나오는 거 아시니까 삼성제약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마 대주주가 지금 젠벡스 쪽인 걸 알고 있는데 약간 세력성으로 종목이 몇 개가 겹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움직이긴 하는데 매출하고 영업이익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2018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고요. 뭐 연구 개발비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은 하고 있겠지만 이게 아무리 장사를 해서 이 정도까지 손실이 난다면 사실 저는 좀 이해를 못하는 사람 중에 5개년 적자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상기를 시켜드리는 거고요. 위로 올라가게 되면 지금 60선 근처에 단기로 7,000원 구간이 보이긴 하는데 1차 때 한번 급등했을 때 보면 잠깐 젠벡스 차트를 보겠습니다. 예, 젠벡스 보시면 기간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삼성제약이 움직이고
아무래도 젠백스 쪽이랑 같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 박스권으로 보시게 되면은 전형적인 세력주의 패턴이기 때문에 6,500원이 일단 안착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7,000원대를 보긴 하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실적이 안 나오는 회사는 제가 알고서 되기는 하는데 이렇게 3년 이상 적자 회사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 세력주로 만약에 급등한다면 최종 목표가는 8,000원 그리고 하단으로는 5,500원 이탈하면 전량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약 단호한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4807님 안트로젠 65,000원에 30%입니다. 매도 시점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지금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21% 급등하면서 64,400원. 지금 이제 매수가랑 거의 근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대응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안트로젠은 어떻게 좀 좋아하는 종목일까요? 전문가님. 일단 크로노성 그 누궁질환이라고 구멍 나는 그 관련 그 줄기세포 얘기인데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네. 왜냐하면 큐피스템이라는 거 개발해서 하는데 저도 사실 조금은 알긴 하는데 이게 뭐 방송에서 얘기하시면 너무 길어갖고 그래서 당뇨병성 관련도 있고 몇 가지 제약 그 관련주가 있는데 사실 실적은 아직은 미미하긴 한데 기술력은 좀 있는 걸로 지금 시장에 알려져 있고요. 오늘은 사실 힘으로 올리는 것 같습니다. 위치로 보시면은 최근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4월달 암학회, 6월달 암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관련 얘기가 참여업체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일단 멋지게 올랐기 때문에 저항대가 66,000원입니다. 지금 예전에 하락한 가격대랑 비교하시면 거의 같을 겁니다. 그래서 월봉으로 보시더라도 단기적으로 지금 올라온 거기 때문에 비중이 아주 많으시다면 솔직히 좀 조절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돌파가 된다면 일단은 며칠 보시면서 상단에 7만 원대, 7만 5천 원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7만 5천 원 넘어가게 되면은 세력주는 어차피 이런 제약주들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멋대로 주가라고. 그래서 차트가 사실 지금 꺾다가 갑자기 올린 거기 때문에 8만 원대를 최종 목표가로 제시해드리고 하단으로 내려오게 되면 지금 제 생각에 5만 7천 원은 깨면 안 되는데 제약주 특성이 좀 있어서 이거는 시청자분께서 비중이 너무 많으면 오늘 만일에 상한가를 가게 되면 내일 시초가 때 뭐 갭이 나오면 절반을 만약에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기시고 지금 현재 가격대로 해갖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트로젠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 유튜브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저스틴 제이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나은 아나운서님. 정말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LG 디스플레이를 매수가 22,50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오늘 막 올라서 이거를 팔아야 할지 홀딩해야 할지 몰라서 홍프로 전문가님의 고견을 듣고자 글을 남깁니다. 라고 정성스럽게 올려주셨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지금 26,250원입니다. 오늘 올 한 해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5%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더 끌고 가면 더 많은 수익을 챙길 수 있을지 아님 오늘 여기서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을지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사실 올해 한 3만 원까지 보는 주식이라 왜냐하면 유일하게 제가 공공연하게 얘기했던 종목인데 네. 노란톡에서도 이 종목은 제가 떨어져도 보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26,500원이 월봉 저항입니다. 월봉을 먼저 보겠습니다. 26,500원이 되게 중요한 자리로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차트로 보셔도. 그래서 뚫리게 되면은 지금 29,000원에서 3만 원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노텍은 조금 그렇게 봤는데 LG 디스플레이는 계속 보시란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하단으로 내려오던 종목이 이렇게 거래량이 생겼다. 당연히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대형주인데 지금 보시면 아래는 안 보시고 차트만 보시는 겁니다. 연초에부터 작년 말까지 최대 거래량 들어왔습니다. 상장 이래로 제가 처음으로 알려드리는 건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치로 보시면 지금 2009년 이후로 이런 거래량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는 방식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힌트를 알려드리는 거고요. 26,500원 돌파하면 지속적인 상승 방향이 유지가 될 거고 3일 내로 27,000원대 찍으면 3만 원대를 목표가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상담을 해주시는 건
거의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굉장한 확고한 그러한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보유하시는 우리 시청자님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수익 많이 챙기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 문자로 가볼게요. 8444님께서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매수가는 21,100원에 비중은 50%입니다.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는지요? 아니면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지요? 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21,400원이고 연일 좀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하고 있으실 것 같아요. 더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있을 구간이거든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그 이 회사도 위탁 생산하고 지금 세포 배양 공정에 관련된 부분을 일을 하고 있는데 항체 의약품 관련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신규 상장이라서 저는 사실 신규 상장주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긴 한데 이 종목 또한 그 셀트리온에서 하는 허세틴하고 좀 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크게 나쁠 게 없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 종목 자체가 상장 이후에 제가 교육방송에 보시면 상장가를 강조한 그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하시고요. 잘 보시면 상장 이후에 상장가를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의 기본 원칙 첫 번째. 상장가를 이탈한 건 보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는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발 부탁이니까 기준은 지키고 하시란 말씀을 드리고요. 위로 상승하고 있는데 걱정되지 않는 게 윗방향에 21,550원이 보입니다. 돌파하게 되면 22,500원, 그 다음이 25,000원 섹터로 보시고 현재 분봉으로 보더라도 상승 방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W자형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고가 갔을 때 시청자님 매수가가 사실 많이 높습니다. 굳이 여기서 매수할 필요 없고 이렇게 누를 때 들어갔으면 좋은데 그래서 돌파되게 되면 22,500원, 그 다음에 뭐 더, 이게 중요한 거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한 달 동안 그 가격을 보시는 생각을 합니다. 절대 아니고요. 일주일 동안 그 가격을 도달해야 가는 거지 올라가다가 멈추게 되면 3일에서 4일이 지나면 이격각은 훼손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제 동영상에 다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지금 위치 좋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21,550원 돌파 시 22,500원대 그리고 추가 상승 시는 지금 현재 제가 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지 않느냐.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신고가에 지금 부근에 와 있기 때문에 최대 목표가는 25,000원으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최대 목표가 25,000원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유튜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라라라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MS오토텍 9,350원의 비중은 10%입니다. 올해 급등 중인데 손절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자, MS오토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7% 급등하고 있습니다. 8,520원 지나가고 있어서 그래도 여전히 손실 구간에 있으시네요. 하지만 거래량이 오랜만에 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흐름이 어떨까요, 전문가님? 사실은 그 명신산업 상장 이슈로 올렸던 부분에서 다들 조종 라운드하고 들어가셔서 전부 다 마이너스이신 분이 되게 많은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다른 프로에서도 상담해주신 분이 이 종목이 계속 나오는데 저는 말씀드리지만 상장하면 재료는 소멸입니다. 굳이 이걸 들어가서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사고는 난 거니까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가 8,600원대가 저항대인데 중요한 거는 현재 이평선 배열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렴을 한다면 조금 시간 걸리더라도 저는 이 종목이 그렇다고 해서 무슨 소형주도 아니고 시가총액이나 그런 부분 보시면 지금 현재 자동차 업황 쪽이 안 좋아서 그렇지 굳이 나쁠 건 없습니다. 근데 시간을 두고 9,000원대 안착이 되게 되면은 9,700원, 만원대까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월봉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대량 거래량이 한번 나오면서 큰 상승이 나온 이후에 조정이 길게 나오는 것 뿐이지 종목이 사실 이렇게 보면 많이 빠졌지만 넓게 보시면 빠진 거 없습니다. 그래서 상단을 지키는 자리가 7,000원이기 때문에 위치로 보시면 지금 본인 매수가로 비교해서 자꾸 빠졌다고 생각하는 거지 예전 주가로 보면 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9,000원 돌파하면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매수가 매도를 하겠지만 수렴 위에 올라간다면 10,000원을 목표가로 설정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10,000원 목표가로 설정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3565님께서 삼성 SDI 매수가는 73만원 20%입니다. 매도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최근에는 이 70만원 구간을 잘 못 넘기는 것 같네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제가 계속 얘기했을 건데 70만원, LG화학은 90만원, 네. SK이노베이션 28만원이라고 노래 불러
불렀던 사람이 저인데 지금 위치에서는 일단 위로 상승 방향에서는 69만 원 정도 돌파하게 되면은 71만 원 선이고요. 그리고 갭 나왔던 자리 최고가로 보게 되면은 73만 8천 원인데 74만 원 구간을 최종 목표가로 알려드리니까 수렴하고 나서 70만 원 돌파대가 중요하고요. 단 하단에 지금 구간에서 64만 원대 이탈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수렴이 길어지고 조정도 길어지니까 이 점은 꼭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삼성 SDI 전략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가보도록 할게요. 문자입니다. 3858님께서 현대사료 10% 16,340원 목표가는 얼마 정도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늘 좋은 진단 많은 도움이 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지금 손실 구간에 있으신 상황입니다. 목표가 어디까지 잡아볼까요? 이게 사실 사료주가 제가 나쁘게 보진 않는데 이 종목이 거래량이 평소 때 너무 없다가 거래량이 솟구치면서 좀 약간 패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 매수가가 좀 애매하긴 한데 현재 위치에서는 조금은 좀 기다리시란 말씀드리고요. 위치로 보게 되면 다음 주까지 정확한 가격이 하필이면 시청자님 매수가입니다. 16,400원대 안착하면 윗방향으로 바뀌긴 하는데 월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17,000원대 후반권이 계속 걸립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종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조금 보유를 좀 여유 있게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위 상단으로 1차 목표가를 18,000원대 그리고 돌파하게 되면 19,000대를 알려드리는데 약간 사료다 보니까 지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북 쪽으로도 가끔 얘기가 나오는 종목으로도 제가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뭐 그쪽 이슈는 없으니까 위로 16,300원, 400원대 돌파하면 상단을 보시고 단 하단에 14,700원이 이탈되면 종목이 많이 흔들 수 있습니다. 왜냐? 그 자리가 지금 상승한 이후에 밑에 하단 구간이기 때문에 이탈되면 쏟아질 수 있어서 위로 다음 주까지 16,500원대가 안착이 되면 18,000원, 그 다음이 상단에 19,000원대라고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